한국의과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한국형 유산균 개발입니다. 우리의 전통식품에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유산균을 찾아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죠. 발효식품 속에는 다양한 유산균이 존재하는데요. 해외의 경우 치즈와 같은 식품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유산균에 관한 연구가 이어왔죠. 된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식문화의 줄을 이루는 우리나라는 유산균을 연구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에서 얻은 유산균이 한국인의 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아래 국내에서도 활발한 유산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치와 같은 우리의 식품에서 국내 연구진의 기술로 새롭게 발굴한 유산균을 한국형 유산균이라 칭하고 있죠. 그렇다면 연구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형 유산균을 개발하는 걸까요? 전통 고추장을 활용해 새로운 유산균을 찾고 있는 연구원. 배양한 시료 속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미생물을 찾아 DNA를 분석합니다. 미생물의 염기 서열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발견된 유산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유산균을 선별하고 그 균이 우리의 몸에 유익한지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형 유산균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을 발굴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발굴한 미생물의 DNA 분석이 끝났다면 기존에 등록된 미생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는 균이 없다면 신규 미생물의 특성을 시험한 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굴된 유산균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외의 것으로 이를 사용할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무한대에 가까운 미생물을 국산화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텐데요. 한국형 유산균 발굴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